안녕하세요.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보통 제품을 만들 땐 기능과 디자인을 함께 고민할 텐데요. 궁극의 기능만을 설계에 넣어버리면 오히려 이렇게 더 멋진 디자인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디자인으로 나오는 제품들이 있기도 한데요. 이번엔 여러모로 개노답으로 레전드가 된 디자인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다이소 안대입니다. 2017년쯤 한 커뮤니티엔 엄마랑 여동생한테 변태로 오인받았다는 글이 올라옵니다. 다이소 2,000원짜리 안대 쓰고 쇼파에 누워있는데 여동생이 소리지르고 뛰쳐나갔다는데요. 다시 보니 본인이 봐도 이상하다며 살 때는 못 느꼈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보고 빵 터졌고 이 글은 유명해집니다. 그러자 다른 분이 골라도 그런 색깔을 골랐냐며 본인 안대를 보여주는데 이번엔 레드 색상이었습니다. 이것도 속옷 같다고 하자 KTX에서 이걸 쓰고 왔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게 더 이상하다며 이게 더 변태 같다며 사랑의 비너스 시절 색깔 같다고 하기도 하고 색이 진해서 더 볼륨감이 느껴진다며 섹시해 보인다고도 합니다. 그러자 다른 분이 나타나서는 저 같은 색을 사야 한다며 누드색은 너무 브라 같다며 본인 걸 보여주는데 민트색이었습니다. 첫 댓글이 노답 삼형제였는데요. 전효성이 광고했던 예스 브랜드에서 많이 본 것 같다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정말 예스 화보를 보면 이런 색의 속옷을 입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이게 제일 덜하다는 평을 받았고 결국 어떤 분은 이 세 사람을 소재로 눈안대 개노답 삼형제 그림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쿠션을 넣어 눈을 더 편하게 해주는 기능이 있다고 하긴 하는데요. 이렇게만 보면 정말 딱히 이상해 보이지가 않는데 포장해서 꺼내면 이상해 보이는 신기한 제품입니다. 초록색도 있었다고 하고 요즘엔 다이소에 이런 디자인으로 안대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디자인은 이상해도 성능으로 만회하는 제품들도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동성 맞는 클리너가 있습니다. 눈물의 똥꼬쇼를 했던 이동준 배우를 계속해서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데 요즘 나오는 깔끔한 디자인에 청소 티슈들보다 성능이 더 좋다고 합니다. 디자인 1도 신경 안 쓴 제품 탑티어는 바로 이 여명일 텐데요. 이런 전단지 같은 느낌의 제품 디자인의 최고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광고 역시도 21세기 광고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촌스러운 느낌으로 만들어서 지금도 방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제품을 개발하면서 회장님이 술을 취하고 제품을 마시는 실험을 808번 해서 여명 808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유명한 일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전에 소비자 고발에서 숙취 해소제에 대한 실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 가장 유명한 세 가지 제품 중 다른 두 제품은 물과 별반 차이가 없었지만 여명만 숙취를 없애주는 효과를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웰빙 헬스에서 나온 고운발이라는 제품 역시 촌스러운 비주얼이지만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정준 산업의 요술 때밀이 장갑 역시도 때르메스로 불리며 명품 취급을 받는다는데요. 일반적인 때수건보다 더 때가 잘 밀린다고 하네요. 윤남택 역시도 디자인은 1도 신경 안 쓴 제품으로 유명합니다. 가습도 잘 되고 세척도 편하고 튼튼하고 소음도 없어서 많은 입소문이 났는데 2010년에 출시되어 지금까지도 뭔가 90년대에 나온 디자인을 고수하고 있고 색상도 블루 하나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제품들은 개노답이라기보단 일부러 이렇게 촌스러운 디자인을 전략으로 밀고 나가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런데 처음부터 대놓고 이상한 디자인으로 사람들을 괴롭히는 제품들도 많습니다. 학교 컴퓨터실에 있던 모니터 메리평 책상이 대표적인데요. 모니터를 안에 넣어서 위에서는 책을 펼쳐서 볼 수 있도록 의도되었었지만 이 컴퓨터 책상에서 책을 읽을 일도 잘 없고 컴퓨터를 할 때 너무 불편했던 기억이 납니다. 의자와 책상을 붙여놓은 이 제품 역시도 너무 유명해 예전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리기도 했었는데요. 해외에도 이런 개노답 디자인은 굉장히 많은데 소금이 검은색이고 후추가 흰색이라고 합니다. 이 백조 튜브는 목이 돌아가 있어서 뭔가 공포스럽기도 하고 화장실 문을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흰색 드레스에 이런
개똥밭 에디션 같은 무늬를 넣기도 했습니다. 비슷하게 화장실 변기를 똥칠한 느낌으로 만든 사람이 있기도 하고 타이다이라며 랄프로렌에서는 이렇게 양치질하다가 흘린 느낌의 후드티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언뜻 보면 평범해 보이는 이 리모컨 역시도 볼륨키를 보면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휴대폰 역시 피처폰 초창기 시절엔 특이한 디자인의 제품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도시바에선 숫자키를 두 개의 원형으로 만든 G450이라는 휴대폰을 내놓기도 했었고 노키아에서는 게임용 핸드폰이라며 엔게이지라는 제품을 내놓았었는데 2005년 최악의 휴대폰이라는 타이틀을 얻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하게 게임용 핸드폰을 만들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LG에서 나왔던 이 제품은 폴더를 열면 게임 버튼이 있는 키를 볼 수 있었고 큐리텔에서 나온 이 포켓몬 잡을 것 같은 디자인의 폰 역시 폴더를 열면 게임을 할 수 있는 버튼이 나왔었는데 이윤열이 광고를 해서 나름의 인기를 모으기도 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자동차 역시 이상한 디자인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블록 PC를 닮은 차를 내놓는 중국 회사도 있었고 미츠오카에서 나왔던 오로치라는 슈퍼카는 디자이너가 패션 슈퍼카라는 설명을 했었는데 앞에 있는 사람을 비웃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했습니다. 피아트는 귀여운 디자인으로 유명했던 600 멀티플라를 재해석했다며 새로운 멀티플라를 내놓았는데 이런 모양이었다고 하네요. 내부 디자인 역시 한 곳에 모두 몰아넣기를 해서 앞좌석에도 3명이 앉을 수 있는 특이한 공간 활용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엔 아반떼 AD 페이스리프트가 있었습니다. 삼각대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한데요. 이랬던 AD 디자인을 이렇게 바꿔서 내놨었습니다. 처음 이 디자인이 공개되었을 때 굉장히 많은 논란이 일어났었는데요. 현기차 내부적으로 K3를 몰아주기 위해 이런 디자인으로 만든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었는데 좋게 봐주면 미래지향적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너무 대충 찍찍 그어놓은 느낌이었습니다. 웬만해선 자동차 디자인의 호불호가 갈린다는 표현을 쓰지만 이 디자인은 거의 불호밖에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호평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삼각대 총괄 디자이너인 이상엽 전무의 경력은 꽤나 인상적이긴 했는데요. 포르쉐에서 인턴을 하다가 GM에서 근무를 하고 폭바에서 일하다가 벤틀리의 외관 스타일 총괄까지 한 인물이었는데 현대차에 들어와서 만든 첫 작품이 이 삼각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 삼각대가 나왔을 땐 구민철 실장이 디자인 총괄이라고 나와서 떠넘긴 거 아니냐는 의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2020년에는 이분의 폭언 때문에 한 분이 스스로 세상을 떠나는 일까지 있었다고 하네요. 삼각대는 디자인의 불호 때문에 오히려 페리전의 아반떼가 더 팔리는 현상이 일어났고 페리 나온 지 1년 반 만에 풀체인지 아반떼가 출시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쌍용이 디자인 말아먹기로 참 유명했었는데요. 켄 그린리라는 디자이너가 무쏘와 뉴 코란도의 컨셉을 잡아주기도 해서 쌍용의 신뢰도가 높았었는데 쌍용은 켄 그린 린리에게 액티엄과 로디우스, 카이런의 디자인 컨셉을 요청했었다고 합니다. 그가 처음 그렸던 로디우스의 디자인은 이런 모습이었지만 이렇게 나왔고 카이런 역시 켄 그린리가 그렸던 컨셉은 이런 모양이었지만 이렇게 나왔고 액티어는 컨셉카가 이렇게 나오고 최대한 컨셉카와 비슷하게 만들어 나오기도 했었는데 심지어 폰티하게 아즈텍이라는 컨셉카를 표절했다는 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 쌍용, 개노답 삼형제들이 쌍용 몰락에 아주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디자이너들이 이름값을 못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는데요. 디자이너한테 하고 싶은 거 다 해 하고 시켰다가 말아먹는 경우들이 있는데 미니멀리즘을 지향해서 최대한 기능을 배제하는 것으로 유명한 애플의 조니 아이브는 거의 대부분의 애플 제품을 디자인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가 디자인했던 이 매직 마우스는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예쁜 느낌이지만 충전할 때 이렇게 똥꼬에다가 케이블을 꽂아야 해서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트로피카나 역시도 피터 아넬이라는 유명 디자이너에게 제품 리뉴얼을 의뢰했었는데요. 이랬던 트로피카나 주스가 이렇게 바뀌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바꾸는데 들었던 총 비용은 400억 원 정도라고 하는데 문외 아닌 제가 딱 봐도 트로피카나의 아이덴티티가 사라진 느낌이었는데요. 이 오렌지 모양 뚜껑은 예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게 트로피카나 제품이 아니라 마트 PB 제품일 거라고 생각하고 구매를 하지 않았고 순식간에 매출이 20% 떨어진 트로피카나는 한 달 만에 다시 예전 디자인으로 되돌아갔다고 하네요. 피터 아넬은 인터뷰를 통해 트로피카나 리브랜딩이 망한 건 알지만 그래서 어쩌라고 라며 나는 이미 많은 돈을 받았고 30개가 넘는 프로젝트가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트로피카나는 이게 짱짱맨이 아닐까 싶네요. 우리나라 디자이너들이 고생이 정말 많다는 말이 많은데요. 디자이너분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